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가 산업과 투자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저마다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 흐름에서 소외돼 이중교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ESG 경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시설 투자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면 오너가 다 이제 전권을 휘두르고 뭐 하다가 그런 걸 사회적인 그런 게 이제 이슈화 돼 버리니까 투명하게 이제 하고 뭐 법적인 그런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니까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거 이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다. ESG 경영은 친환경 설비 전환이나 제품 연구 개발 등 결국 비용 투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ESG 경영에 있어서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관련해서 준비가 된 곳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생산하는 데 비용 부담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게 거시적으로는 뭐 경기 뭐 위축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라는 그 속도를 조금 더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들을 해나갈 수 있다. 친환경과 윤리 경영으로 대변되는 ESG. 그 이면엔 철저한 비용 논리 구조 속에서 도태되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